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헬로윈 디북스의 이보람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갖고 오셨는지. 오늘 또 아주 재미난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다양한 새들의 울음소리를 악보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제목은 앞에 없고 또 옆면에 있어요. 야생 숲의 노트라는 제목이고요. 네. 세계 최초 새소리 악보집입니다. 야, 새소리 악보집? 네. 참새, 메새, 솔새, 뻐꾸기, 부엉이 등 오랜 시간 숲에서 관찰한 새 42종에 대한 메모와 악보가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을 보자마자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웠던 게, 저는 산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푸른 나무와 뭐 이렇게 꽃 구경하는 그런 눈도 즐겁지만 소리가 주는 재미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게 다채로운데 물소리, 네. 바람 소리도 매일 다르고 새 울음소리도 매번 다른데, 이런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산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단순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멜로디가 있는 노래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산에 가는 게 더 즐거워졌고요. 예. 생각해보면 꼭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름 한낮의 매미 소리나 가을 저녁의 풀벌레 소리가 좀 자장가 같다고 느낀 적이 누구나 있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자연이 들려주는 노래를 악보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에 그 발상과 표현이 재미있고 신선한 네. 책입니다. 저는 근데 여름 한낮의 매미 소리는 자장가는 아니고 잠을 깨우는 소리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새 그림과 함께 새 울음소리를 멜로디로 네네. 했는데, 저도 어떨 때 들으면서 따라하곤 했다. 뭐 휘휘 이런 소리를 저 혼자 따라해 보는데 그게 이렇게 멜로디로 표현이 된다는 게 이분이 얼마나 많이 들으셨길래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시는 분일까. 저도 이제 네. 찾아봤는데 18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뿐이 아니고. 예, 200년 전이죠. 1818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시미언 피즈 체니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오. 그는 성가대의 지휘자이자 성악 교사였고요. 자연을 사랑한 음악가였습니다. 오. 숲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30년을 숲에서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그 새소리를 고령의 나이에 그 새소리 악보로 기록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업을 마무리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 작업을 이어받아서 1892년에 야생숲의 노트라는 책을 세상에 출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어 번역판은 원서가 세상에 나온 지 130년 만인 2022년 7월에 7월에 출간하게 되었고요. 원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원서는 악보와 메모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 번역판은 보셨듯이 좀 더 읽을 거리가 풍성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책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우선 새의 사파와 소개가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화제의 드라마죠. 그 변호사 우영우가 고래에 대해서 막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고래가 대왕고래랑 돌고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남방고래 뭐. 뭐 향유고래, 혹방고래, 남방 큰돌고래 뭐 그렇게 네. 종과 특색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새도 비둘기랑 참새 등 종이 단순하지 않고 이 책을 보면 참새만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참새도. 네. 노래참새, 들참새, 북미산참새, 흰목참새, 큰맷참새 등 각 특색을 그림과 함께 알 수 있게 만든 도감의 성격을 띈 책이기도 합니다. 노래참새에 대한 설명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예. 노래참새는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참새들 중 수가 가장 많으며, 노래참새라는 이름은 그들의 다채로운 레퍼토리에서 연유했다. 이들의 노래 중 어떤 것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의 첫 내음과 비슷하다고도 한다. 진짜요? 빠바바밤 뭐 그렇게 우나 봐요. 이런 사전적 정보와 함께 노래참새에 대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관찰 메모도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은 뭐 예를 들면 노래참새는 개체수가 가장 많고 노래도 가장 많이 하며 들려주는 노래 또한 가장 다양하다. 얼마 전 작은 연못가에서 노래참새가 20분 동안 4곡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 정보들이 악보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야, 예전이라서 새들이 더 많이 인간 가까이에 살았지 않았을까, 200년 전이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현재는 이 새들 중에 일부만을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도시에서는 더 적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종수도. 네. 근데 노래 참새는 참 대단하네요. 새 중에서. 네, 이, 어떻게 이렇게 레파토리가 많아요? 네, 노래 참새 정도. 우리도 레파토리가 보통 보면 한두 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야,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청음력을 가진 음악하시는 분이라. 네네. 이 귀가 남다르실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꼭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고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 새와 짐승이 만들어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네. 양동이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 발등을 스치는 여름 잔디, 겨울밤 매서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는 옷걸이, 경첩에 매달려 게으르게 흔들리는 문 등 무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에서도 음악을 발견하고 악보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실제 어디 들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책 아니, 보면서. 내가 이걸 하면은 안 감이 안 올 것 같고. 네. 저도 듣고 네. 싶은데 따로 악보를 연주한 음원이나 영상을 따로 제작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올 6월이랑 7월에 책 속 악보들을 플룻으로 연주해서 음악을 들려준. 플룻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새 소리랑. 낭독 공연 이름이 체니의 숲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두 차례나 진행했는데 제가 그 공연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아서 가보지 못했고요. 아쉽네요. 예, 책을 보다 보면 진짜 너무 이게 듣고 싶고 궁금해서 악보가 또 길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피아노 어플이라도 깔아놓고 연주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악보를 전혀 못 봐요. 그래서 네. 그냥 악보를 눈으로만 보고 있는. 보고 읽었어요. 그래서 아, 이 새는 높은 고음으로 짧게 짧게 우는구나.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아, 이 새는 좀 더 길게 느리게 우는구나. 그 정도 그렇게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요. 재미있는 악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연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140페이지를 보시면 예. 암탉입니다. 음표가 두 개뿐이에요. 그런가요? 네, 높은 음에서 비브라토로 길게 음을 빼다가 툭 음이 떨어지면서 끝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난다는 거죠? 꼬끼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아 1800년대 미국 암탉도 똑같이 울었구나. 음표가 너무 재밌잖아요. 딱 너무 재밌네요.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악보도 있고 그래서 꼭 연주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고요. 그래도 음악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다음 곡을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거? 이 책이 1800년대 말에 세상에 출간되고 많은 음악가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곡가 안토닌 두보르자크와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 야생숲의 노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 한 곡인 올리비아 메시앙의 새해 카탈로그를 들어보려고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예. 전체 곡 길이가 2시간 반이더라고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작곡가 두보르자크하고 올리비에 메시앙의 네. 작품이 있다. 이 책은 그러면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은 프란츠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출판사도 주목할 만한 아주 매력 넘치는 출판사입니다. 음악 관련 책을 만드는 출판사고요. 출판사 로고부터도 너무 이뻐요. 표지에 보시면 네. 음표의 콩나물 대가리와 오선지의 선 하나가 같이 그려져 있는 게 그게 로고거든요. 아, 음악 관련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네. 음계의 시작인 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 일상 속 음악이 시작되는 곳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고요. 출판사의 취지에 맞게 저는 이 책 한 권을 그냥 펼친 것만으로도 예. 클래식 문외한인 제가 새로운 클래식 작곡가를 알게 되고 2시간 반짜리 음악을 서치하고 매일 들었던 일상과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던 그렇지 않던 일단 프란츠의 도서로 경험하게 되면 매력적인 이야기들에 분명 많은 독자분들이 빠져들이라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텍스트 된 책을 만드는 출판사지만 아파트먼트 프란츠라는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음악 모임이나 하우스 콘서트 등 모임을 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좀 음악을 입체적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프란츠를 검색해 보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재밌겠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출판사는 2017년 악보집 바이올린을 위한 밤의 노래와 파스칼 키냐리의 음악 혐오를 시작으로 필립 글래스의 음악 없는 말, 파스칼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천천히 읽으세요. 키냐리의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제임스 베런의 스타인웨이 만들기, 피에르 베르제의 나의 이브생 로랭에게, 로르 토드리슈의 역사를 만든 음악가들 등 음악 예술에 관한 번역 책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2019년에 출간된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뭘까 궁금했어요. 제목 들으면서. 이게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야생숲의 노트가 클래식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음악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학계의 살아있는 거장인 파스칼 키냐르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야생숲의 노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연에는 음악이 없다고 지도 두꺼비도 노래를 부른다. 우리 발등을 스치는 여름 잔디도 작은 음악가들로 가득하다. 자연의 노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개울가 혹은 나무숲에서 언제까지나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그곳의 공기 자체가 음악과 섞여 있다. 무생물들마저도 자신만의 음악을 가지고 있다.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진 양동이 위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자. 아, 진짜 공감되네요. 왜냐하면 사실 음악을 인간이 만든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 때 너무 이렇게 힘들다 그럴까? 좀 그런 순간이 올 땐 네. 그걸 다 끄고 자연의 음악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것이 편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정말 맞아요. 자연은 다 각양각색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음악도 사실 여기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죠. 네. 네. 파스칼 키냐르도 똑같이 느꼈나 봐요. 이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동이 바닥에 떨어지는 묘한 멜로디를 끊임없이 연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파스칼 키냐르가 야생숲의 노트를 읽고 저자의 삶에 매료되어서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희곡 소설로 체니의 삶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라는 책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군요. 출간 즉시 책과 음악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요. 국내에서도 2022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라는 책과 연극을 통해서도 시미언 피즈 체니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읽어 연결이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다 보면 이 책 읽다 보면 아, 저 책을 마저 읽으면 이 책이 더 이해가 될 것 같다. 두 권을 같이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처음에 이게 2019년에 나왔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이. 그래서 독자 리뷰를 보면 색소리 앞보집이 궁금하다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출판사에서 기획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때는 이제 한국어판이 없다가 현재 야생숲의 노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을 읽은 독자분들이라면 이 책을 같이 그렇죠.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반대로 야생숲의 노트를 보고 이 저자 일대기가 궁금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을 읽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었던 경험이 평소에 책방에서도 자주 틀어놓는 노래인데 좋아하는 노래 중에 국내 뮤지션 수상한 커튼의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라는 동명의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 곡이 파스칼 키냐르의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사 중에 귓가에 울리는 풀들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가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이 만들어낸 음악에 귀 기울였던 시미언 피즈 체니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네요. 귓가에 울리는 풀들의 노래. 네. 맞아요. 시미언 피니 체니가 누군지도 전 모르고 왜 이렇게 이름은 어렵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고 집어든 그냥 책이 너무 이쁘네. 네. 앞부집 재밌겠다 해서 집어든 책이었는데 그 1800년대의 무명 음악가의 새소리 기록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음악과 문학이 되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노래가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이었던 거라서 뭔가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신기했어요. 참 신기하군요. 네. 네, 그냥 책을 고르게 되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봐요. 운명처럼. 네. 만나게 들었습니다. 되는 그런 네.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악과 문학이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새소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다시금 이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고 악보를 그리지도 못하지만 저도 새소리에 대해서 계속 매일 인상 깊게 듣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소리들, 촉감들, 뭐 그런 온도들 이런 걸 제 나름대로 기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먼 훗날 무명 작가 혹은 작가 미상의 이런 기록들이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왠지 새소리를 한번 좀 자세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로 인디북스 이보람 대표와 함께한 동네 책방 시미언 피스체니의 야생숲의 노트 같이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 1라디오가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고자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감동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 또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 등 이 특...